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있는 이작도. 대이작도와 소이작도로 나뉘지만 섬의 아름다움은 매 한 가지인 곳. 연안부두를 출발한 여객선이 2시간 만에 도착했다. 평일엔 배가 한 번 다니는 데다 생필품 하나라도 육지에서 구입해야 하기에 들어오는 이들과 나가는 이들이 늘 마주치는데, 그 중에 박승로 목사와 유명순 사모도 보인다. 일주일치 찬거리를 장봐오는 길. 어디, 어디 가세요? 삼천나. 아, 병원 가시고 계신다고? 치과. 치과 가시고. 병원 가시고. 아이고. 맨날 이제 치과에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물리치료 하러 가셔요. 한번 다쳐서가지고. 잘 다녀오세요. 그렇게 또다시 박승로 목사 내외의 이작도 섬 생활이 시작된다. 이작도는 섬 전체가 빼어난 풍경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다. 오래전 영화 섬마을 선생님의 촬영지는 물론 정자를 낀 해안길과 고운 모래의 해수욕장으로 유명하다. 부화산은 천혜의 바다 전망대로 구름다리를 올라 다다른 정상에서는 주변의 모든 섬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천혜의 바다와 산, 시시각각 변하는 일몰과 아름다운 노을까지 볼 수 있는 섬이 바로 이작도다. 갯벌에서는 낙지며 굴, 조개류 등 철 따라 자연이 주는 먹거리들도 얻을 수 있는데, 요즘 이작도엔 굴이 제철이라 굴 따러 나온 주민들을 자주 만날 수 있다. 박승로 목사 내외가 이들을 찾았는데, 오늘 그냥 추운데 단단히 마스크도 다 쓰고 단단히 해갖고. 오. 오. 잘하는 사람을 찍어야죠. 아, 근데 뭐. 초짜를 찍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도 저기 프로는 아니라고 들었어. 네. 지금 이거 선물 보낼 거. 예예예. 예, 예. 맞추느라고. 굴 껍질만 깨고 알맹이만 쏙쏙 빼내는 게 만만해 보였는지 유명순 사모가 나선다. 근데 이거 나도 할 수 있는 거 같은데? 한번 해봐도 돼요? 사모님요? 네. 해보세요. 이게 앉아서 하는 게 얼마나 힘들죠? 그러니까 빨리 앉아서 하면 뭐 허리 아프고 그래. 하지만 찰싹 달라붙은 굴은 떨어질 줄 모르고. 이렇게 해서? 굴딱지가요, 뭐 보통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도 이렇게 달라붙어야 돼. 떨어지지 않게. 떨어지지 않게. 그래도 얼마 전 전도된 성도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기에 그저 감사하다. 우리 이 동네의 지도자 되시는 이장님 사모님이신데 저희 교회 이제 요즘 새로 나오세요. 네. 두 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교회를 나가보겠다 했는데 아직까지는 나이롱이에요. 동네에 오셔가지고 수십 년 한 이장보다도 너무 큰 행사 같은 것도 그렇지만은 너무 있잖아요. 일을,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낙지가 안 보여요? 저만치 한 주민을 발견한 박승로 목사. 보이는데. 뭐 잡았어요? 아, 못 잡았어? 이제 다음에 나가거든 장화 좀 하나 사갖고 와야 될 것 같아. 낚시도 여기 와서 이마침 나와서 하대요? 네, 그러니까? 그거 입는 것도 있고. 그거는, 그거는 뭐 잡는 거예요? 아, 그냥 망둥이 남는 거 깊이 들어가서 잡는 거예요. 망둥이? 예. 이게 이 스타일이 낚시. 부삽으로 이제 파서 구덩이를. 그래서 낚시를 건져 올리는 건데 지금 이제 갓 나오셔가지고 지금 지금 아주 잡으러 나오신 것 같아요. 진짜 심심해서 나오는 거지 뭐 힘든 건 없어요. 걸어다니는 힘들지. 뭐 이렇게 그럼 잡아갖고 파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 팔 사람이 있지만 팔지만은 그거 뭐 한두 마리 잡으면 먹어버리지 뭐. 이렇게 박승로 목사 내외는 매일같이 섬을 돌며 주민들을 만나고 있다. 이작도의 주일 아침이 밝았다.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모습이 밝고 활기찬데 한동안 사역자가 없던 교회에 2년 전 박승로 목사 내외가 부임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이 칭찬하면 하늘에 상이 없다고 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세상이 칭찬하면 하늘에 상이 없다. 예, 여러분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환난을 비난을 받을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정말 바르고 올바르게 이 세상을 정의롭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여러분 되실 줄 여러분 축원합니다. 예배 후 성도 하나하나의 상황을 나누는 박승로 목사. 부임 당시 17명이던 성도가 2년 만에 25명으로 성장하고 있음에 감사할 뿐이다. 성도들 역시 이 먼 섬까지 들어와 한심령 품고 있는 박승로 목사 내외가 감사하고 고마울 뿐. 권사님들이 잘 안 들으신다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뭐 설교를 크게 하셔. 끝나고 나서 목 아프시대. 목사님 또 외국에서 오래 살다 오셔가지고 우리가 접하지 못한 그런 얘기도 많이 들려주시고 하니까 너무 좋고 또 성가 때도 하다 보니까 또 노래도 잘하게 되고 목사님 오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 교회 축복받았습니다. 우리 목사님 들어오시면서. 왜요? 왜 축복받으신 것 같으세요? 네? 왜 축복받으신 것 같으세요? 그러면요 우리 교회 모든 걸 우리 목사님이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축복해 주시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기쁘고 좋은지 저는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일찍이 신학대 졸업을 앞두고 탄광촌에 개척하며 목회를 시작한 박승로 목사. 서울의 한 달동네에서 부교역자로 섬기기도 했는데 박사학위 취득 후 미국에서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민 목회를 시작했고 성결교 미주총회 교단 총무로도 6년간 사역해왔다. 국내 낙도 선교의 소명으로 미국 생활 23년을 정리한 박승로 목사는 사역자가 없는 낙도 교회들을 찾아다녔고 지난해 인천의 대이작도 이작교회에 사역자가 없다는 말을 듣자마자 아내 유명순 사모와 들어와 섬기고 있다. 특히 육지와는 달리 다양한 혜택과 문화생활이 부족한 섬생활에 활기를 주고자 찾아가는 음악회며 미용봉사, 자장면 봉사 등 섬 주민들과 하나되는 크고 작은 행사들을 진행하며 이작도에 복음의 전파의 통로를 만들고 있다. 하지만 부임 후 알게 된 충격적인 현실, 이작교회의 교회와 사택이 남의 땅의 무허가로 지어졌다는 것이다. 교회가 이제 35년 된 교회인데 35년 동안 땅이 한 평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뒤에 보이는 그 교회 건물도 무허가예요. 사택도 무허가고 남의 땅에 지어진 건물들이에요. 넓은 차가 한 대가 들어올 수 있는, 그래서 차가 이렇게 들어올 수 있었는데 이제 이분이 땅을 사가지고는 당신 땅만큼 딱 이제 저 땅 적은가 봐요. 표시 이렇게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이 한 사람 정도 다닐 수 있는 길밖에 안 되는데 또 사실은 이분 땅이 이만치면 들어가 있어요. 이분이 저쪽 이쪽 분 땅이에요. 그래서 이거 뭐 헐라고 하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냥 이 땅 주인이 저 교회까지 다 이제 땅 주인이죠.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이걸 사라고 그러니까 이걸 사서 교회가 이제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되면은 참 아름답게 되죠. 교회가. 그리고 정말 뭐랄까 화가 복이 되신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작교회를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그런 일이 되죠. 이 틀림없이 하나님 주실 거예요. 예. 우리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이 땅이 필요하다. 그런 걸 절실히 느껴요. 또 이분도 우리 교회가 사야 저기 당신네 땅이 저 교회가 저 건물이 이분 땅으로 다 돼 있으니까 이분들도 유익하고 그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또 허락해 주신 전했습니다. 기도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연초서부터 기도하고 있는데 곧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은 계속된다. 대신방 기간이라 성도들을 찾아가는데 두 분이서 오붓하게 손을 붙잡고 가십니다. 네, 우리는 다 이렇게 즐겨요, 이렇게 재밌게. 교회 땅 문제는 박승로 목사 홀로 짊어져야 할 십자가일 뿐 주님 주신 이작도의 연약한 심령 하나하나를 품고 섬기려 한다. 들리긴 들려요? 제 목소리 들리긴 들려요? 귀. 귀는 네. 큰 소리로 얘기하면 들리시죠?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못 들어요. 그러면 눈도 지금 안 좋으시는 거예요? 눈. 안 배요. 차차 좋아질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일시적으로 좋아지려고 이렇게. 그래야 여러 가지 아프니까. 네, 뭐. 그러니까 심장, 귀, 눈, 관절. 다 고장난 시야 시작하시네. 아유. 참. 아유. 좀 많이 안타깝죠. 저가 좀 더 일찍 왔던지. 그래서 같이 신앙생활 좀 같이 오래전부터 했었으면 하는 마음도 생기고 또 이분들도 다 건강하시고 기관들이 좋으셔서 같이 신앙생활 같이 오래 했으면 하는 마음도 들고 그래 저 있는 동안에는 정말 그래도 건강하시게 모든 분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프지 말고 되도록이면 또 어디 뭐 다치지 않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다음 가정으로 향하는데 할렐루야. 지난주 교회에 오다가 혈압으로 쓰러진 김개념 권사. 오늘 더더욱 마음이 쓰인다. 잘 들리세요? 들려요 지금 제 목소리? 그날은 내가 쓰러졌어요. 아 그래? 네. 그래서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교회 갔다가 그래서 쓰러져가지고 머리가 그냥 심해가지고 보일러 틀어놓고 이거 네. 틀어놓고 예. 그러니까 기분도 좋고 몸도 움직이기 편하잖아요. 예, 방에 들어가서 침대도 키워놓고 그렇고 아주 땀을 쭉 흘렀어요. 어, 잘하셨네. 사모님 말씀대로 내가 그러고 들었어요. 아유 잘했어요. 아유 잘하셨다. 그날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다가 쓰러져가지고 머리가 지금 행운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설교 소리도 그날은 더 못 들었어요. 그래서 오너가지고 우리 사모님이 또 오후에 오셨더라고. 그래서 기도해주고 예, 말씀 다 뜨뜻하게 하고 계시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가신 뒤로는 내가 그대로 해서 지금은 좋아졌습니다. 혼자 지내는 섬생활이지만 김개념 권사가 이 땅에서의 시간들 동안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얻는 복된 삶을 살길 소망한다. 예배 후 나누는 조촐한 다과. 향광촌에서 목회할 때 새벽기도 끝나면 계란을 한 꾸러미. 그때는 저 꾸러미로 이렇게. 10개. 네, 10개. 10개인가요 그게? 10개예요. 그것도 나도 많이 먹었어요. 네. 다른 것 드릴 게 없다며 김개념 권사가 꾹꾹 담아 건네준 김치다. 좋으시겠네 이렇게 주시면. 그냥 뭐 기도할 일이죠. 뭐 감사하게 먹고 나눠주신 사랑이 그분도 기도하는 마음이고 저도 받아도 저도 또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뭐 연세가 있으신데 그러니까 생각해 주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믿음을 지키시고 이러시니까 너무 그게 또 너무 뿌듯하고 감사하고 저도 행복하죠 그게. 예. 그렇게 성도 한 영혼에 대한 감사와 섬김의 마음으로 또 하루를 보낸다. 다음 날 박승로 목사 내외가 또 육지로 향한다.
여러 개의 섬을 돌며 2시간이 걸려 연안부두에 도착하기에 배 안에서의 긴 시간을 지루함이 아닌 생활 속 여유로 생각하기로 했다. 성도들을 돌보느라 정신없던 섬 생활 속에 읽지 못했던 책도 읽으며 충전의 시간을 갖는다. 이동 시간 이용해서 큐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좀 여러 책들 갖고 와서 읽기도 하고 뭐 여기는 또 일종의 갇힌 시간이잖아요. 사람들이 또 섬에 갇혀서 답답하지 않냐 그랬지만 나름대로 생각하면 이렇게 여기도 내가 갇혀 있는 공간이다 생각하면 또 여기 잘 쓸 수 있고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배 타고 가면서 또 목사님 얘기대로 크루즈 타고 간다 생각하고 또 감사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박승로 목사가 갑자기 선실 밖으로 나간다. 사실 박승록 목사에게는 이 배 안에서의 시간이 또 다른 기회가 되기도 하는데 다른 선실로 들어가 누군가를 찾아간 박승록 목사 이 작도 섬 주민이다. 배 안에서의 시간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나누며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 교회는 천주교 다니시죠? 네, 근데 네, 우리 처가 천주교 다니고 저는 부모님들이 전에 불교에 쓰셨는데 전부교예요. 그런데 네, 이제 문사장님이 나오시면 아주 난리 날 거예요. 교회가 나오셔서 우선 이제 접하다 보면 이제 주일날 뵐때 계실 때 나오시면 참 좋겠어요. 한 그 목사님 오셔가지고 상대기 좀 좋게 평이 났다. 그래서 꼭 교회를 다니는 것보다도 동네 화목을 해서 노인이나 청년이나 그래서 다 다니면서 그냥 항상 웃으면서 하시는 것이 이제 그런 게 전도 아닌가. 오늘은 왠지 두 사람 간 마음의 거리가 조금은 더 가까워진 듯하다. 그렇게 도착한 연안부두. 한번 육지에 나오면 배 시간 때문에 적어도 1박 2일을 보내야 하기에 짐과 장바구니까지 거창하다. 머리 좀 자르려고요? 여기 좀 싼 데가 있는데 그래서 섬 사역을 시작하며 신경을 안 쓸래야 안 쓸 수 없는 것이 사실 재정부군이다. 그래서 최대한 생활비라도 아끼기 위해 두 번 세 번 지출할 것을 한 번으로 줄이고 그것도 최대한 저렴한 곳을 찾아다니고 있는 중이다. 목사님들은 밖에 나오시면 여기 미용실만 이용하시면 되세요? 주로 그렇죠. 여기가 특별히 이유가 있으세요? 가격 대비 저렴하고 또 잘 깎으시고 그러니까. 예,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오늘 그냥 스킵하려고요. 그냥 건너뛰려고요. 왜요? 왜 사모님 안 잡으세요? 전략하는 의미에서도 그렇고 그게 제일 커요. 그냥 쓸데없이 그냥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거 그냥 지내고 그 다음에 내가 편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지내요. 미용실 한 번에 박승로 목사가 변신했다. 멋있어지셨네요, 목사님. 아, 이게 좀 멋진 것 같은데. 손 목사님이 이렇게 멋있으면 안 돼요. 털털해. 고마워요. 그런데 또 바로 손 목사 모습으로 복귀됐다. 어느새 섬 사람이 다 됐는지 육지가 낯설게 느껴지는데. 육지 나오면 그 관광지 온 것 같아요. 화려하고 그러니까. 목사님 그 손수레는 왜 갖고 오신 거세요? 옆에 이제 물건 사가지고 담아가지고 이제 다닙니다. 이게 아주 편리해요. 외국에 관광 오신 느낌으로 나오시나 봐요. 아 이게 저 섬에 비하면 여기 완전히 관광지죠. 그렇게 관광객 기분으로 제일 먼저 찾은 곳은 공구상회. 우리가 서민에서
좀 바람이 세거든요. 그 문 스펀지인가 그게? 스펀지 문 붕지. 스펀지 문 붕지인가? 좀 이게 하얀 건 없을까요? 이게 까만 거 말고. 한 가지. 한 가지. 열쇠도 있나 우리? 열쇠 이렇게 잠그는 거? 없죠. 우리 숟가락만 꽂는 거. 아, 숟가락만 꽂는 거. 자. 숟가락으로 꽂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숟가락으로 열쇠를 하면 또 돈이 들잖아요. 다해서 12,500원입니다. 재활용하고 수선하며 아끼는 생활 속에 오늘 꽤 큰 지출이 나갔다. 이쪽으로 하게 돼. 바쁘시네요, 목사님 이렇게 나오시면. 이건 이게 배가 오후에 뜨잖아요. 오후에 뜨니까 그리고 시간이 짧아요. 내일 아침에 나갈 경우는 시간이 바쁘고 그래서 이제 행정적인 거를 뭐 처리를 못하니까 이제 오늘 자고 내일 처리하고 또 자고 2박 3일 그렇게 걸립니다. 그렇게 이작도 섬 생활에 조금씩 노하우를 만들어가며 오늘도 주님 주신 길을 가고 있다. 다시 돌아온 이작도. 제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아랠 줄을 모를까. 오늘도 박승로 목사 내외는 그늘지고 소외된 한 영혼들을 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작도에 살고 있다. 단광촌과 달동네 그리고 미국 이민 목회를 거쳐 찾아온 이작도. 낯선 섬 생활. 한동안 사역자가 없던 교회지만 무엇보다 무허가로 지어진 교회와 사택이라는 십자가를 지고 사역해야 하는 외로움 속에서도 박승로 목사 내외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려한다. 언젠가 이작도 섬 전체가 복음화되어 풍경만큼 아름다운 주님의 동산이 될 그날을 꿈꾸며 오늘도 남모를 눈물로 기도와 헌신을 다하고 있는 박승로 목사 내외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채우심이 함께하시길 그리고 이작교회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시길 함께 기도한다.